광주의 한 장애인 요양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시설에는 혼자서 거동하기 힘든 중증 장애인 30여 명이 있었는데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이 이불에 쌓인 채 사람들의 도움으로 건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뒤이어 혼자 힘으로 걸어다닐 수 있는 장애인들도 나옵니다. 지적장애인급 10여 명 등 중증장애인 30명이 살고 있는 장애인 요양시설 분리수거 창고에서 오전 10시 반쯤 불이 났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불이 나자 직원들은 신속하게 지체장애인들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직원들의 도움으로 장애인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불도 다른 건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던 직원 2명이 연기를 마셨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비상대비 울리고 바로 신속하게 대피를 다해서 아무 피해 없습니다. 불이 난 창고와 장애인 거주시설은 바로 붙어 있어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화재 매뉴얼에 따라 소방서에 바로 신고한 뒤 자체 진화에 나섰고 장애인들을 재빨리 대피시켜 피해가 커지는 걸 막았습니다. 장애인들은 진화가 끝난 뒤 별탈 없이 시설로 복귀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